네, 안녕하십니까. 게이머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엔 레인보우 식스 시즌 마천 루맵 야외 시스템 및 내부 시스템 위치 가이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격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네, 히바나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풍기 위치부터 탑 헬기장 순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천룸 맵의 CCTV 총 개수는 7개이며 야외에 3개, 1층에 2개, 2층에 2개가 존재합니다. 야외에 있는 CCTV는 모두 스펀지점 근처에 하나씩 존재하기도 하며, 그리고 2층에는 모두 각 계단마다 하나씩, 1층에는 따로 네, 말씀드릴 수 있는 곳이 없네요. 여기 제가 시작한 곳인 환풍기는 특이하게 여기 밑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면은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지만, 네,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매우 멀기 때문에 이쪽으로 레펠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이 되게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CCTV가 하나 보이고요. 왼쪽으로 헬기장, 그리고 오른쪽으로 탑 스폰 위치가 되겠습니다. 탑 스폰 위치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스폰 위치에도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하고요. 이쪽으로 쭉 가시다 보시면은 이렇게 탑 스폰 위치로 오게 됩니다. 네, 여기가 바로 스폰 위치인데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또 나뉘어 있고요. 중앙에 이렇게 물론 입구가 나뉘어져 있지만 이쪽으로는 잘 가지 않습니다. 바로 스폰 킬 이쪽 때문이긴 한데, 그러니까 다른 길로 가셔가지고 CCTV를 부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기도 네 하죠. 이쪽이 환풍기고요. 이쪽이 헬기장입니다. 헬기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따로 길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가셔도 됩니다. 헬기장 쪽에도 CCTV가 하나 있죠. 네, 지금 여기가 바로 헬기장입니다. 네, 헬기장 스폰 위치입니다. 이쪽으로 그리고 이쪽 있는데 대부분 중앙으로는 가지 않고, 그러니까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기도 합니다. 중앙으로 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스폰킬 위치 때문인데, 2층에서도 문 부시고 바로 나오면은 맞을 수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이쪽 창문에서도 나와가지고 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야외에 있는 시스템은 모두 부셨고, 다시 이쪽으로 쭉 가신다면은 헬기장에서 환풍기 위치로 이동을 합니다. 네, 환풍기 스폰지점 이쪽에 있는 출입문으로 한번 네, 1층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1층입니다. 1층 오른쪽 이쪽에 CCTV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쪽 출입문은 바로 탑쪽 스폰킬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곳입니다. 탑쪽 스폰 위치, 여기는 탑쪽 CCTV. 탑쪽 CCTV에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CCTV 하나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건 하나가 완료가 되었고요. 헬기장 스폰 위치로 자리를 옮겨가지고 보신다면 이쪽에도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이쪽 창문, 헬기장 밑에 쪽으로 오는 출입문, 또는 이쪽 헬기장 스폰킬 위치라고 말씀드렸던 곳, 이쪽에도 헬기장 스폰 위치 옆에 있는 CCTV가 보이고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왼쪽으로 보시면 CCTV가 하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1층에 있는 모든 CCTV는 네, 부셨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네, 왼쪽은 헬기장, 오른쪽은 탑. 여기가 탑이고 여기가 헬기장. 여기도 스폰 위치가 되겠네요. 앞쪽으로 쭉 가시다 보시면 왼쪽에 하나, 이쪽은 네, 환풍구 쪽에 훨씬 더 가깝죠? 환풍구 쪽에 훨씬 더 가깝죠? 헬기장보다는. 헬기장은 이쪽인 거고 환풍기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환풍기에서 바로 2층으로 올라오셔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쪽도 뭐 간간히 보일 수 있고요. 이쪽에서, 그러니까 환풍기 쪽에서 레펠을 타고 오신 다음에 왼쪽으로 가시면은 그 다음에 계단 위쪽에 이렇게 CCTV 하나, 이쪽 건물에 있는 CCTV는 이렇게 2층에 하나고요. 그리고 다른 쪽 건물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쭉 가시다 보시면은 이 계단에 하나 있습니다. 이쪽에 하나,
이쪽은 1층에서 말씀드렸던 네, 여기 탑스폰 위치죠. 탑스폰 위치에서 여기를 부수고 바로 이쪽 보시면은 이렇게 CCTV가 하나 존재합니다. 자, 이렇게 네, 모든 네, CCTV를 부셨습니다만 스폰 위치가 좀 많이 애매해요. 여기가 탑 환풍구 그리고 이쪽이 뭐 헬기장이겠네요. 약간 건물이 두 개가 있지만 붙여져 있다는 느낌인지랑 그러니까 물론 건물의 색깔이 다르긴 해요. 색깔이 달라서 건물을 구분해서 말을 할 수는 있겠다만은 스폰큘 위치를 외우시는데 힘드실 것 같고 2층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나 그리고 저쪽에 하나 있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야외는 되게 외우기 쉽죠. 의외로 이쪽이랑 아니면은 뭐 다른 1층 CCTV 위치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 마천루 네, 야외 CCTV 내부 CCTV 위치 가이드 네,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